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10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관세음보살 정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불교학개론에서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도 이 불교학개론을 하면서 많이 할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현대생활 불교 법여집을 btn 을 통해서 1년 동안 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10회 차가 들어가는데 조좀 지나면 이제 4대 주에 대한 강의도 있어 4대 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강의한 분은 한분도 안 계세요 진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강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불교학 개론을 통해서 제가 4대 주도 다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교학교론 시간 이용해서 웬만하면 우리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부분을 다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영반의식이나 천도제 의식은 이미 제가 천도제를 할때 무려 100한네강인가 해가지고 다해 주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 SIB 방송에서 보면 다알 수가 있고 그거를 뺀 나머지 의식법에 대해서는 제가 불교학교론 시간에 다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아셔야 되고 그 이치를 알고 있는 사실 전법자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후무한 실정이에요. 얼마나 알면 알수록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몰라요. 그거를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음. 여러분들 언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건데 그럼 다시 태어나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꿈에서 깨어나. 한번 가면 영원히 두번 다시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재방송도 없어. 최대한으로 아는 데까지 알아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에 행복함을 만들어 가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변도 다 행복해. 네, 본론으로 가기 전에 계속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박볼 즉시 여고요 허니 취 으음, 사여여여의복과아라라무 금방 짜낸 소저지 상하지 않는 것처럼 악의 과보 역시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마치 죄에 덮여 있는 저 불씨와 같이 숨어서 언제나 엿보고 있는이라라고 했어요. 죄 속에 숨어 있는 불씨와 같다. 악의 원인을 만들어 놓은 그 악의 과보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된다. 소에저지 당장은 사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하는 이치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소저지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 배규경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님을 접대한다고 소저지를 선물한다고 소저지 옛날에는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을 초청을 했는데 소저지를 0여 명이 드실 수 있도록 하면 매일 매일 짜서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한꺼번에 싱싱한 소저지를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안 짜고 한 보름을 갖다가 저장을 했는데 정작 손님이 와서 소저지를 짜려고 하니까 소저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해서 부처님이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도 흔히들 뭐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해가지고 미루는 수도 있는데, 오늘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을 내일 할 수가 없어. 지금 인생은 지금 인생으로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저지르는 대로 과보는 오게 마련이니까, 어차피 악한 원인을 만들어서 악한 과보를 받느니 선한 원인을 만나서 만들어서 맨날 선한 과보를 얻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전돈으로 오늘 들어가는데요. 8권 89페이지지요. 음. 자 관세음보살 전돈을 한번 해보자. 나무 보문 시현훌려 공시 임대 자대비 구호 난관세 어음 보살관세 어음 보살관세 어음 보살관세 어음 보살관세 어음 보살관세 음보 살관세어모살 헌세음보살멸업장지는 옴마루룩괴사바하 오마루룩괴사바하루룩괴사바하구족신통역광수지망편시방제국토무찰불련신고하일심김영진이 훈멸사생육도법 계유정다급생내취업장하급 참행계술의 원주지장실 소재세세상행보살도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나무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운한 관세음보살이 그러면. 보문시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기운이 너무 넓고 크고 나타나는 것이 걸림이 하나도 없어서 보문시연이에요. 원력이 14 사부사이덕 아, 어, 14 아, 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력이라 하는 것은 대단해요. 그리고 대자대비요. 대자대비. 대자대비한 그 대자대비심으로 사무량심을 터득해서 구고구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구해주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구해주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구해주는 분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터득을 하면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움도 보여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구해주는 게 아니야.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여러분들. 본문 시연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사만타 무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량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모두에 골고루 미치는 보편적인 문구, 문호의 뜻을 담고 있고요. 법화경에서는 중도와 실상의 치가 모든 것에 통하여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모든 것에 통해서 빠짐없이 두루 여러 곳에 나타난다. 본문 시연은 각기 모든 중생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근기에 따라 본문과 방편으로 나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문과 방편으로 놔둔다라고 해지고 안세원 보살님이 놔두어서 구해준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맞는 방편 또는 법문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단지 관세원 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게다는얘 원료 홍심은 본원의 작용이다, 본원력이다, 대원업력이다, 수원력이다, 구제력이다 이런 걸 뜻하는데 홍심은 넓고 깊은 걸 이야기하니까 원료공심은 크고 깊은 원력이나 구제력을 뜻하고 대자대비는 불보살님의 광대심원을 뜻하고 대자비라 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베풀어주는 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비라고 한다. 또 구거구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해준다라고 했으니 나무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거구 관세무살은 사바 세계 두회 해서 크고 깊은 원력으로 대자비를 펼치시고 중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자 관세음보살님을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여성상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관세음보살은 여성상이다.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를 협시하고 있냐면 나무아미타 부처님을 협시하고 있어요 아미타불을 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세지 좌관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음은 대자대비로 중생을 이끌고 세지는 지혜로서 중생을 이끈다라고 했어요 남바와 하주세계 지장보살이 관련하는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하다 보니까 세월이 다 돼서 퇴근할 시간이 다됐어 열반할 시간이 다됐어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관음과 세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육도윤회하는 그런 번뇌를 다 없애가지고 지혜와 자비로서 어떻게 되어 열반세계 아미타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에 바로 실무자예 실무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오요 천수천한 관음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천개의 천계 눈과 천개의 팔을 가졌다라고 했어. 그럼 관세음보살이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봐봐. 시중에 나가보면 베스트 드라이버가 한 명이예요. 맨 베스트 드라이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 잘하면 베스트 드라이버 되는 거예요. 대자 대비한 마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다 관세움이 되는 거예요. 관세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움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관음과 같이 대자 대비를 베풀면 내가 관음이 돼요. 오이공한 이치를 터득한 게 관세음이니까 내가 오이공한 이치를 터득하면 관세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해도 너 그렇게 포용하면 내가 관세음이 되는 것이고요. 남편의 잘못을 눈 감아주면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장보살과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관음이 되고 지장이 되라고 했지, 부처님이. 관음이라 하는 어떤 특정인물이나 지장이라고 하는 특정인물한테 빌고 매달리라고는 안 했단 말이죠. 그니까 관세음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안의 이치를 터득했으니까 관세음 오온이 공안의 이치를 터득하는 법을 배워서 관세음 가르침을 배워서 너도 오온이 공안의 이치를 터득해라 사물양심을 했으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 그런 어? 사물양심을 배워라 사서법을 했으니까 관세음보살한테 배워라 그래서 너도 관세음보살같이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생겼다 해도 없어진다는 거죠. 관세음이 직접 구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고통과 고난, 고난은 누가 없애는 거요? 예 내가 없애는데 관세음보살이 가르침을 통해서 없애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 묘 업장 진원이다라고 해 있어요. 그럼 옴아로록께사 바한데 옴이다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희망 바꿀 문 소화한테 염물을 주니까 이제 살았다 싶잖아요. 그게 옴에 해당이 돼. 여기에는 반드시, 기필코, 뭐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고가 서 있는 게 오미라. 아로로께 사봐요. 응? 아로로께는 뭐예요? 관찰하는 자, 관찰하는 자. 관찰하는 자는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뭐요 중생을? 관하기 때문에 관이야. 볼 관자, 보는 사람.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음이야. 그래서 아로르게는 뭐예요? 관찰하는 자예요. 관찰하는 자. 관찰하는 자는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요. 그럼 반드시 관세음보살과 같이 사바. 싸바. 사바는 뭐라라고 했어요? 자성이다라고 했잖아. 자성. 자성을 찾겠다. 온이공한 이치를 찾겠다. 이게 오 아로르게 사바예요. 근데 업장을 소멸해준다고 어떻게 돼? 전부들 이것만 하고 있어. 밤새도록 오마로렇게 싸봐길 가면서도 오마로로 렇게싸봐 오마로로 이 보통 답답한 게 아니오요. 반드시 뭐요. 내가 자성을 찾겠다 하는 이야기야. 좋은 소리도 세번 하면 어떻게 돼요? 열 받는다며. 그럼 관세음 보살이 열이 얼마나 바꿨어? 뚜껑이 열려가지고 오질라네. 다들 오마르로 뭐 게사바 오마르로 관세음보살님이여 나 자성을 찾겠나이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라는 얘기여 영문을 모르니까 그러고 다니 영문 오마르로 게사바 오마르로 참여한다고 엄살바 못자 모지 사다해 사바 엄살바 못자 뭐 하는겨 그게 반드시 관찰하는 자와 같이 원만성 이루겠나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 자 구족신통력 응. 구족신통력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신통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누가 관세음보살이 갖췄어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신통력을 갖춰서 이야 하면 여러분들 고통과 어려움이 그냥 샥 하고 없어지나요? 아니야. 신통력이라는 것은 정신신자 마음신자에다가 뭐예요? 통할통자 력이야, 힘.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울타리가 없는 거야. 울타리가 없어. 다 통해. 바람이 철망을 뚫고 가듯이 다 통해. 왜? 마음의 원칙이 없으니까.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왜? 온이 공하니까. 그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구족신통 얘기야.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했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신통력이다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뭐, 요술 부리는 거, 어, 신통력인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 을 얻었을 때, 사선, 삼통을 했잖아. 그럼 초경에 뭐를 했어요? 천안통을 했어. 천안통은 뭐예요? 인연과법이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이경에 뭐를 했어요? 숙명통을 했어. 우리는 고통을 겪어. 고통을 겪는데, 고통이 그러면 인연과법이다라고 하면, 고통을 만드는 원인을 내가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이 뭐였는가를 찾아들어 가보니까 무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명. 무명에서 결국 고통을 받아 이 이치를 한게 숙명통이에요.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고통 안 받으려면 무명을 없애야 돼요. 그냥 둬야 돼? 깨부숴야지. 그 무명을 깨부수는 게 뭘로 깨부셨어? 지혜로 깨부셨잖아요. 지혜로. 그래서 지혜로 깨부셨는데그 지혜를 터득한 걸 우리는 뭐예요? 누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번뇌로 다 알지 자 번뇌를 싹 없애는 게 지혜로 그 지혜를 터득하는 이치가 뭐예요? 바로 초전법륜 사성제 팔정도 1 2년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진통이에요. 그래서 고한 이치를 터득했어. 고한 이치를 터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와 나도 없어 이득도 손해도 없어.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 내 이익되고 내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허물 안 잡히려고 하고 근데 부처님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득 손해가 없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천이통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그게 타심통이야. 그럼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힘든 것을 사심 없이 괜찮게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을 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 좋고. 너 좋고. 그게 신족통이에요, 신. 정신이 뭐예요? 만족해. 이게 신족통이요. 큰데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게 신족통인 줄 알아? 아니, 이게 사선육통이 육신통을 갖다가 우리는 신통력이라고 그래. 이 육신통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눈이 코요, 몸뜻에 작용에 걸림이 하나도 없게 하는 거. 이게 신통력이요. 에 이걸 다 터득했어. 그래서 선정을 수행함으로 얻는 무의자재는 초인간적인 부사이다. 육신통을 말한다. 지금 설명한 게다 들어간 거예요. 응? 다 들어갔어. 거칠고 미세한 영가이 거쳐 없어진 까닭에 속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거기에 서생이선을 이거 얘기할 것도 없네. 다 했네. 뭘? 자, 이러한 성취는 이변을 초월한 오로지 중도에서 얻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변이란 뭐예요? 양극이야.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 이게 다 뭐예요? 양극이야, 양극. 이러한 양극을 모두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 좋고 나쁨을 없애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주의자, 선정주의자를 다 외도라고 모른 거 아니에요. 양극단주의자 아니야. 선정주의자는 뭐예요? 마음만 깨뜨리면... 어? 무색게 사천에 오른다라고 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집착에 빠지고 고행주자는 어떻게 돼요? 몸만 다스리면 된다 해가지고 몸에 있는 악기나 마구니를 없앤다고 그냥 집착에 빠져서 응? 깊은 데 들어가고 나무 꼭대에 매달이고 절 많이 하고 뭐 이런 거철야로정리하고 이런 거다고행주자예요 전부 외도라고 그랬잖아 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도로 몰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변, 이변 그걸 다 없애면 어떻게 돼요? 공안 이치가 떠올라 공안 이치가 그래서 양변을 막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철스님 백일법문에서 배우겠지만 그걸 쌍차라고 해 그래. 양변을 막는 거 그러다 보면 공의 이치가 허언하게 떠올라 이걸 쌍조라고 해요 이게 바로 견성 성불이야 선중에서얘기 하나 그래서 이걸 깨친 것이고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그걸 한다는 얘기 광수지방편이라는 것을 방편을 널리 닦아서 다녀. 방편이다라는 거 하는 것은 범을 우빠야라고 그래. 우빠야 접근하다, 도달하다. 다시 말하면 좋은 방법으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다. 훌륭한 교화의 방법,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 아까 화법사 사교, 화이사교 했잖아. 그런 게다 방편이에요. 진실한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마련하는 법문. 다른 이유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수단. 또시방제국토는 여러분들 뭐 방편이다 그러면 뭐 기도방편 뭐 천도제방편 이건 방편이 아니야 장사방편이지 깨달음의 방편이 아니야 그 사람이 오니 공한이치를 터득하게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방편이야 이 사람은 무슨 법문을 해서 깨체해 주겠다 이 사람은 응? 공한이치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세상엔 공한 것이다 라고 해서 뭐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없어진다 해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붙여서 이건 바람인데 원래 있는 게 아니었다를 가르쳐주든지 풍경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지금은 풍경이 인연이 앞에서 소리가 나지만 그냥 내비려 두면 인연 따라 고요해진다라든지 그러면 풍경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바람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치를 가르쳐준다. 그러한 무슨 방법으로 이 깨달음을 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게 방편이지. 그래서 이러한 방편을 널리 써서 무찰불현신 나타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 빠짐없이 모든 곳에 놓두신다 그러니까 어느 근기의 중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에 다. 가르쳐 줄수 있는 힘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바로 뭐예요? 고아일심 규명청네요. 저희 이제 일심으로 엎드려서 예를 갖춥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멸 사생 육도 법계야. 원하오니 사생 육도 무진법계 모든 중생이라 라고 했어. 자, 사생 육도? 사생은 뭐예요? 테란스파. 우리가 태어나는 네 종류. 새끼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성으로 태어나고, 화생으로 태어나는. 또, 육도법계. 육도법계는 뭐예요? 바로, 지옥아기 축생 인천수라야. 유정, 다겁생, 내 죄업장. 유정은 뭐예요? 정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 다겁, 오랜 겁동안 태어나서 내 죄업장. 지금까지 오면서에 쌓인 모든 죄업들을 악음 참회계술에 제가 이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참회하옵나니 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라 해서 여러분들 제가 교도소 다닐 때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스님 참회합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 이런 얘기하는 놈들이 출소해가지고 삼개월 있다가 또 들어와요 스님 참회합니다 참회했다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그냥 입을 확 그냥 참회했면 니가 여기 왜 들어왔어? 소리를 버럭 찔러버려요. 그냥, 그냥, 뭐, 쉽게 참회합니다. 에이, 욕 나와, 이거. 뭐가 참회예요?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서 뭐요?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행위예요. 반성. 반성을 했으면 하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두번 다시. 그래서 회는 뭐요? 예 두번 다시 안 하는 거 이게 회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참은 뭐예요? 뭐가 참이야? 한마디로 딱잘르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아가 참해요.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뭔과있과 뜻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고치고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깨끗하게 고쳐서 맑게 고쳐서 원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져왔던 그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서 사바하 자성을 찾겠나이다 본성을 깨닫겠나이다 이게 참혜여 참해진어은뭐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옴살바 일체의 모든 못자 깨달은 자 엄살바 못자 일체 의 모든 것을 깨달아서 못자 보디어 엄살바 못자 어? 모지싸바보디싸트바야 깨달은 보살님과 같이 뭐여 싸바하 자성을 찾겠나이다 온이 공안 이치로 다 만들어서 자성을 찾겠다 는게참진지이여 엄살바 못자 모지싸다야 사바가 그럼 내 모든 것을 텅텅 비워서 온이 공안이치를 하다 가지고 본성을 찾겠다 하는 게 참회진원이요. 그럼 참회진원하면은 자기가 지인 죄가 다 없어지는 줄 알고 그만 것 하고 다니 엄살 반못때못 있어도 해서 아이고 모든 것을 텅텅 비워서 뭐요 공안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 공안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죄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업장이 있어요 소원 성취가 있어요? 이거 하고 다니면서 또 소원빌로 다녀요. 나참 마음 텅텅 비우겠다하면서 소원 이루겠다는 마음은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웃겨도 보통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 허파가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오니 공안 이치를 다 터득해서. 공한 뜻을 알겠다. 그러면 뭐예요? 반성할 것도 없어. 또죄 지을 것도 없어. 왜? 거기에는 중생성이 다 없어졌어요. 색과 공이 다 없어졌어. 원제재장실 소재. 그래서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소멸하고, 모든 죄업은 뭐예요? 결국 신, 구, 의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지 렇 않아요? 뭔가 있고 뜻으로 뭐예요? 만들었어요. 탐진치료에서 만들어서 삼독심으로 그래서 공안이치 찾아가면 싹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생생 보살도의 깨달음을 행하리다라고 했어요. 보살도의 깨달음은 뭐예요? 바로 보살이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살. 오이공안이치를 아는 게 보살이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하는 자가 보살이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이 보살이요. 자 관세음보살 정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뜻 아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마음속으로 우리 남편 사업 잘되게 하고 우리 새끼 잘되게 해달라가 빌면은 참회지던한게허당이에요안허당이에요말짱 허당이지 말짱 물을 한잔 마실 적에도 나는 과연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이 쇠가 빠지에 준비해가지고 밥을 해서 주어 음, 물론 요즘은 뭐 거꾸로 남편이 쇠가 빠지에또밥 차려주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구만 어떻게 됐든 옛날에 비해서 밥반인가 그게 많이 나간답디다 밥반, 햇반 <laughs> 나는 그거 돈 아까워서 못사 먹겠다구만 근데 밥하는 거 보다 더싸다 그러던데 맞아요? 아무래면 쌀 사서 밥한는게더 싸지 않아요? 뭐 아무리 싸다 해도 사실은 가족이 해주는 그 마음이 담긴 밥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지 말고 우리가 바로 공양할 때 개송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음식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의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이 음식을 먹는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주변에 널리 회양하겠다는 오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것도 내가 천일 기도에 다 해놨어. 응? 공양, 바로 공양 작법도 사실은 스님들이 행을 해서 잘 알지만 그걸 글로 표현해서 남한테 전달하기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공개적으로 설한 분는한 분도 없어 우리나라에. 근데 내가 천기도에서다 해놨어 식순에 있어서 계속 하는 법다 해놨어 한번 보셔봐 그러면 과연 내가 음식을 한 끼를 먹는다라고 해도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에 농사짓는 사람부터 도매상, 중개상, 소매상으로부터 해서 사다가 쌀 씌어서 힘든데도. 응? 두들거리지 않고 어떻게 또 왼순이, 악순이 해도 밥해가지고 주는 아내의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절대 우리 거사님들 아내한테 눈에 힘 한번 줘도 안돼요 감사함 느끼고 고마움 느끼고 드셔야 돼 짜다 싱겁다 뭐 맛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어 응? 배가 안 고파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배고파봐. 간장 하나만 줘도 밥맛이 꿀맛이여다 셧고 부러져가지고, 그거 뭐야, 허옇게 낀 거, 그거 있는 것도 물에 한번 빨아가지고 썩썩 벼먹으면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데. 내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먹는 데 대한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처인 여건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제대로 할 도리는 다 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또하 어느 선수님은 그랬어. 뻐꾸기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내가 저 뻐꾸기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 뻐꾸기 소리는 들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 어,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자기가 뭐한 것을 하나도 없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부족하다고 충방만 냈지,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대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요. 언제 또 봐? 괜히 나중에 간다고 소식도 안전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훌쩍 떠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내가... 이야기를 할 걸, 이런 거 후회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별할 수가 있고, 헤어질 수가 있고, 각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늘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표시하고, 고마운 표시하고, 이러고들 살아.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물어보고, 또 스스로 따져서 과연 내가 한점 부끄러움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참회해야 한다 참회한다 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보는 사람은 부처야 근데 남을 보는 사람은 중생이야 무슨 얘기예요? 육조의 능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어느 제자가 스님 선을 할때 세상을 보고 합니까? 안 보고 합니까? 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 너는 어떠냐? 저도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스님이 보기도 하고 안 보기 하는 건 뭡니까? 해능 스님이. 나의 허물을 볼 때는 내가 보지만, 남의 허물은 내가 보지 않는다. 그럼 너는 뭘안 보고 뭘 보느냐. 경전을 볼땐 보고, 응.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족함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달마대 아니죠. 육조혜능 스님이 그 스님한테 뭐라 그래.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의법이다. 그랬어. 유의법. 네 마음에 분별을 해서 분별했다라고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여.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있고 없음을 분별하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별하고 있다. 내가 하는 건 무위법이다는 이야기예요. 무위법. 마음에 자기의 각고를 세워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원칙을 버리고 있는 대로 허대, 자기만을 보되 남을 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 육조혜능스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아내는 신랑을 볼게 아니라 자신을 보고, 신랑은 보여 아내를 볼게 아니라 자신을 보아서 과연 내가 어, 데려올 때 공약한 거를 제대로 이행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따르겠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행했는가를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살펴보되 상대방이 왜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그래야 편안해져 자 합장들 하시고 부사위행 호지야하교 각자 위신 종불패망이 일어나 무후 계속 역시 제가 조금 아까 들인 이야기하고 연장된 이야기네요. 대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알고 보면 전부 제각기 제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 업은 끝내 없어지지가 않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뭐 너를 위해 사느니 가정을 위해 사느니 누굴 위해 하느니하지마 알고 보면 참뭐 뭐예요? 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음, 그 이치를 알아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은 항상 업이 따라다니니까 그런 명심해서 업을 짓지 않도록 해라 하는 얘기 그런 이치 알아서 여러분들 편안 만드시고요 아, 불교학교는 6권에서 12권째 110회차 석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깊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상방법, 현대생활 불교 법규지불교학계론 성찰스님 대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질의,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